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기는 좀 탁하지만 기온도 좀 올라가고 일교차가 좀 심해지고 봄이 다가오고 있죠. 봄 하면 낚시꾼들은 봄 도다리, 가을 전어 할 정도로 봄의 대표적인 낚시 어종이 도다리입니다. 그래서 도다리 원투락 시체비를 만들어 보려고 실내에서 찾아뵙게 됐는데, 사실은 뭐그 원투락 시의 기초 채비, 기본 채비법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원투락시 기초 그 영상에서는 외바늘 채비를 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도다리 원투락시 채비는 좀 바늘이 많아야죠. 그냥 거기서 응용해서 두 개, 세 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목줄이라든지 그 바늘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기본 구성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30호. 저렴한 경심줄을 사가지고 많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거, 쓰고 남은 이런 실타래 이런 데좀 다시 감아놓습니다. 경심 30호예요. 추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 달리는 부분. 저는 보통 쌍슬립을 써요. 구멍이 하나가 들어가서 꽉 집고 다시 통과해서 나와서 고리를 만든 다음에 통과시키면 꽉 집고, 이게 좀 튼튼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리고 추가 달리니까 핀들에 큰거 씁니다. 자, 이게 1호예요. 쌍슬립을 한 구멍을 통과를 시킵니다. 30호로 해서 한 구멍이 나오면 1호 핀들에 큰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캐스팅을 하셔야 되니까. 도래 부분에 한쪽 고리를 통과시켜 주시고, 쌍슬리브에 통과시키지 않은 남은 구멍 해서 요 끝부분만 조금 나오게 하고 쭉 당기시면 고리가 되겠죠? 고리를 좀 작게 만들어 줍니다. 덜렁덜렁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쌍파이프니까, 쌍슬리브니까 한쪽을 촘촘히, 저 슬리브 앞잡기 써보니까 그냥 작은 뭐 벤치 뭐 이런 거 쓰게 됩니다. 왜냐, 슬리브 앞잡기 하다가 꽉 집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 손은 힘들지만 좀 자잘하게 많이 물어주면 확 압착하는 그 강도, 그게 좀 작을지 몰라도 촘촘하게 다 물을 수 있으니까 더안 빠지더라고요, 이게. 써보니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저는 채비의 길이가 활용 면에서도 좀긴게좀 좋습니다. 자, 라인 커터로 제일 끝부분 핀도레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목줄의 길이. 자, 도다리 원투낚시 그 채비는 목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기둥줄에 연결하는 바늘까지에 연결한 낚싯줄, 이걸 목줄이라고 하는데, 이 목줄의 길이가 길 필요가 없어요. 천평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천평 굳이 필요 없습니다. 비거리만 방해만 되고, 캐스팅을 하면 삥 날아갔다가 그 천평에 또 엉켜요. 기성추 채비 그런 거 구매해 보시면 거기에 T자 형태로 플라스틱이나 뭐 강선의 형태로 꽈가지고 만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T천평이라고 합니다. 그 천평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목줄의 길이가 굳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거의 10cm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핀도레가 2cm, 바늘이 2cm 정도 해가지고 15cm를 넘지 않습니다. 이총 길이가. 넘으면 그거에 따라서 길이를 재보시면 되죠. 이 핀도레 이 끝부분 여기부터 재지 마시고, 여기 내가 쌍슬립을 결착한 부분. 자, 14cm를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5cm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확 꺾이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엉키지 않겠죠? 외바늘 채비 이상을 한다면 길이를 재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목줄의 길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가장 쉽게 파이프 도레로 하시는 거예요. 파이프 도레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파이프가 있고 거기에 도레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냥 맨도레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쭉 내가 그 길이 있는 데까지만 하고 찝는 거죠. 파이프 도레의 이 목적은 도레가 달려 있고 그곳에 채비를 해라,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찝어주시고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도레가 하나 달렸죠? 밑에서 위에 15cm.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비는 15cm를 넘지 않는데, 목줄의 길이가 10cm고 밑에 핀도레 위에 바늘이 2cm, 합쳐가지고 14cm 정도 되는데, 15cm면 두 바늘 채비를 했을 때이 녀석이 출렁거리고, 또 위에 제가 했다고 했을 때 너플너플거리고 해서 이 바늘끼리 엉키는 그런 게 없을 정도의 간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14cm니까 위로 30cm 이상만 해주면 착수를 하고 추가 먼저 들어가고 좀 많이 출렁거려도 잘 엉키지 않겠죠? 물론 엉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물에 첨벙 들어가고 얘가 약간 접혀서 바늘끼리 엉킬 수도 있는데, 간격만 좀 지켜주시면 거의 엉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많이 벌려주는 편인데, 자, 30cm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찝고, 이렇게 하면 두 바늘 채비가 완성이 됐죠? 이
줄자를 수면 아래 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채비가 안착되면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여기에 바늘의 목줄에 채비가 하나 있을 테고, 여기도 또 하나 있을 겁니다. 14cm짜리 채비. 저는 이런 형태로 묶어갑니다. 바늘 형태가 조금은 다른 이런 도다리 바늘 같은 게 있어요. 네, 해보시면, 세이코 바늘이 바늘이 이거보다 조금 짧습니다. 한 요 정도 되려나? 그것도 삼키는 녀석들은 끝까지 삼키고요. 이 녀석도 삼키면 끝까지 삼킵니다. 요뭐한 1cm, 5mm 이 정도 길다고 해서 해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끼가 바늘에 잘 끼워지는 그 바늘 묶기 그게 있어요. 장어 바늘 매듭이라고. 묶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편하게. 얘는 바늘이 16호, 목줄이 4호. 제가 만든 건 목줄은 4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늘 있고 핀돌에 있고. 자,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이 판매해요. 스나이퍼 피싱에도 있고 판매합니다. 이런 바늘만큼 도다리 마리수를 잡는다고 하면 뭐 엄청난 수확이죠. 저는 묶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끝에 채비 교체가 쉽게 하려고 파이프 돌에 연결된 이 돌에 핀돌에까지 묶어주고 합니다. 바늘이 이렇게 하나가 연결이 됐죠? 또 하나를 두 바늘 채비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끝부분에 기둥줄에서 면도리 이 길이를 재서 이게 활동하면서 기둥줄까지만 엉키는 범위 그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죠. 뭘로? 쌍슬립으로 기둥줄 위에 핀도레가 있고 원줄이 있으니까 원줄이 엉키지 않는 좀 넉넉하게 자, 이 정도 슬립 한번 통과하시고 아예 끝까지만 당겨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에 고리가 또 생기겠죠?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고리 기둥줄의 채비를 보통 경심줄이라고 하는데 굵고 튼튼한 그런 나일론 줄을 경심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인 커터로 끝부분만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하면 두 바늘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30cm인데 이거보다 더 넓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바늘이 캐스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닿지 않게 이두 바늘 채비가 캐스팅을 하고 착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서로 엉키지 않게 이 녀석은 바닥보다 살짝, 이 녀석보다는 좀 짧게. 도다리 원투 낚시에서 바닥 지형이 모래밭, 그리고 뻘밭, 모래와 뻘이 섞여져 있는 산이질, 뭐 이런 곳에 도다리가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도다리 채비는 두 바늘 채비 이상을 하느냐. 지난번에 동해, 강릉에 영진해변 갔을 때네 바늘 채비를 했죠. 그건 제가 좀 욕심이 많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바늘 채비를 했는데, 도다리의 먹이 습성이 있습니다. 도다리는 시력이 좋아서 시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녀석이에요. 후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후각보단 시각으로 먹이 활동하는 녀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녀석을 따라가서 저게 뭐지? 내 먹인가? 하고 조금 따라오든가 가만히 고정돼 있어서 조류에 좀 흔들리거나 파도에 흔들리거나 하면 그 나플나플거리는 걸 먹는 녀석인데 두 바늘보단 세 바늘이 좋고 세 바늘보단 네 바늘이 좋긴 합니다. 근데 네 바늘은 좀 오버하고 이 위에 좀더 해주셔가지고 채비의 길이가 1m가 조금 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간격을 35cm를 하셔도 괜찮고.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으로 하니까 미끼가 주렁주렁주렁 달린 거를 더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끄신발이라는 그 원투낚시 용어가 있는데 착수를 시키고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질이 없다. 그러면 쭉 천천히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릴링을 3바퀴에서 5바퀴 정도.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다리도 먹이 활동하는 지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세 바퀴 돌리면 한 바퀴에 84cm에서 86cm 정도 라인 롤러 돌아가는 그 기어비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바퀴면 80cm, 두 바퀴면 120cm, 세 바퀴면 2m 40cm 정도 되니까 세 바퀴에서 뭐 다섯 바퀴 이 정도를 한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세 바퀴 다섯 바퀴를 또 해서 이만큼을 또 탐색을 하고 또 이만큼을 탐색을 하고. 보통 한 10m 정도 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촘촘하게 꼼꼼하게 탐색하시려면 일단은 멀리 치시는 편이 유리하시고 그 중에 끄신발이라는 거 릴링해서 멈추고 스테이 했다가 뭐한몇분 기다리셨다가 또 멈추고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은데 그러면 두 바늘보다 세 바늘이 좋잖아 하시면 되죠. 근데 두 바늘보다 미끼 하나 끼우는 것도 초보 조사님들께서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험상 어딜 가든 두 바늘 채비가 조관 가장 좋았습니다. 편하고. 그러니까 도다리 원투낚시 채비에서 응용하셔서 세 바늘, 네 바늘 하셔도 되는데 가장 많이 해봐야
세 바늘채비, 일반적으로 두 바늘채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 미끼 끼시는 것도 그렇게 번거롭지 않고, 밑에도 하네. 밑에 있으면 밑걸림 있잖아. 말씀드렸죠? 산이질 모래 뻘밭이라고. 밑걸림 거의 없는 곳에서 돌이 있더라도 모래나 뻘이 좀 있는 곳. 밑걸림이 좀 적은 곳. 그래서 추 가까이에 밑반을 하셔도 문제 없는 그런 터. 그런 터에서 도다리가 잘 나옵니다. 이건 동서남해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바닥이 이렇다. 이런 지형이다 하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검색해 보시고 터 검색해 보시고 가시면 여기가 도다리 터다. 이런 데 가셔서 사용하시기에 무난한 동서남해 다 무난한 터입니다. 채비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하면 동해나 남해에서 주로 쓰시는 채비가 구멍봉돌 채비죠. 그 구멍봉돌로 2단 채비, 3단 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성볼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구멍봉돌 일반적인 것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구멍봉돌 채비를 만들려면 쿠션 고무가 하나 필요하고 채비 구슬이 하나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일 끝부분 쌍슬립으로 30보 경심으로 한번 통과를 시킵니다. 자, 한번 통과를 시키고 핀돌에 5호가 있네요.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게 맨돌입니다. 돌에 하나 끼워주시고 쌍슬립으로 아까까지 비슷하죠? 자, 이 끝부분은 거의 조금만 한 2mm, 3mm 정도만 나와 있으면 됩니다. 하고 끝까지 해주시고 많이 움직이지 않게 찝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끝부분에 물론 핀도레를 사용하셔도 돼요. 요걸 연결을 할 건데 여기다가 연결하면 이 녀석이 캐스팅하면서 막, 자, 연결을 해볼게요. 막 돌면서 이런 데 엉킵니다. 이런 데. 특히 이 핀돌의 클립 부분에 많이 엉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돌의 부분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핀돌이밖에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하냐? 핀돌의 클립 부분을 빼시고 플라이어, 펜치 뭐 아니면 철 형태로 된 거. 그 부분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구멍을 넣어서 앞으로 살짝만 미시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깝지만 억지로 쓰는 것보다 낫겠죠. 자, 클립 부분을 해제를 하셔서 도료의 형태로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캐스팅할 때 감성볼을 이 구멍봉돌을 직접 넣으시면 캐스팅할 때 여기 충격이 좀 많이 먹겠죠. 뭐 충격 많이 먹어서 전혀 상관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클립 부분의 손상이라든지 이게 뭐 구멍을 쏙 통과해서 돌에 가서 걸린다든지 이게 이 충격을 방지해 주려고 채비 구슬을 하나 넣어 줍니다. 이거를 충격 방지해 주려고 쿠션 고무를 하나 넣어 주는 거예요. 왜? 이 쿠션 고무, 충격 방지용 쿠션 고무를 그냥 넣으면 이게 이 부분에 있으면 요 끝부분 마무리한 데 있죠? 거칠거칠하잖아요.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채비 구슬을 하나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쿠션 고무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구멍봉돌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러면 캐스팅 하더라도 좀 눌리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보이시나요? 눌리겠죠? 자, 이렇게 눌립니다. 이 충격을 방지해 주려고 이 쿠션 고무가 필요하고 이게 파손이 있을까봐 딱딱한 채비 구슬을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쿠션 고무를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 채비 구슬을 또 하나 넣어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힘의 전달은 끝부분으로 원심력 때문에 얘는 가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캐스팅할 때는. 그러니까 이 위에는 굳이 뭐 하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목줄을 이렇게 건다. 뭐, 내지는 나는 윗부분을 탐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윗부분에 또 하나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를? 파이프 도레를. 뭐, 대충 눈 감량에 한 40, 50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찝어주시면, 얘는 파이프 도레는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좀 자유롭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해서 윗부분에 채비를 또 다신다면 목줄의 길이를 고려해서 윗부분에도 고리를, 저는 경심줄로 만들어져요. 이 윗부분에 돌에 뭐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건 제 취향이고 경험이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쓰기 알맞은 이 정도의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원투 입문하면서 그때부터 꾸준히 노리던 게 도다리니까, 시즌만 되면. 다만 이제 동해나 이런 쪽은 경험이, 도다리를 대상으로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스나이퍼 피싱 사장님이라든지 스텝진들이라든지 유경험자들
짬이 좀 오래된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제가 직접 써보니까 동해에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구멍봉돌을 이용해서 채비를 만들면 동해권 도다리 채비로서는 참 최적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두바늘 채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늘이 밑에 달려가 있죠? 저는 서해권 기본 원투 채비를 말씀드리면서 밑에 있는 바늘도 기성 채비도 떼버려라. 맨 밑에 질질 끌려오는 바늘은 밑걸림만 유발할 뿐이다. 이건 범용으로 말씀드린 거고, 도다리는 터 감안해서 밑걸림이 없으니까 질질 끌려오게 하고, 위에 뭐 너무 높기도 하네요. 이건 뭐 해봐야 이 정도쯤이니까 뭐 그러면 한 30cm 이 정도 위에다가 바늘 하나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동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동해는 바닥이 물컹물컹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좀 좋지 않아서. 착수를 하고 수면 바닥에 안착을 해도 이게 바닥이라고 하면 푹 이렇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구멍봉돌 채비를 하는데 백사장에서 하면 굉장히 좋고, 뭐 구멍봉돌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구멍봉돌 형태로만 갖추어져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마저 만드시기가 힘드시다 하시면 이것도 팔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기가 귀찮고 힘드시고 하시면 이런 기성 제품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만드는 건 이렇게 직접 제작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이게 힘드시다 그러면 판매하시는 채비가 있습니다. 요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에 담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